오늘 시간에는 성전 바닥에 엎드린 사가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폐강절 둘째 주일인데요. 초를 두 개를 다 켰습니다. 네, 앞으로 초를 네 개를 켜게 되는데 초 하나 켜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순결한 영혼, 깨끗한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그분의 오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과 행복으로 가득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인의 관 앞에서 생존시 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인은 신앙심이 매우 깊고 남을 잘 배려할 줄 아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인은 항상 근면하였고 검소하였으며 가정의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계속해 나가는데 미망인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손가락을 찌르고 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들아, 저 관 속에 있는 너의 아버지가 네 아버지인지 확인해 보고 와라. 남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의 남편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애물단지다. 뭐라고요? 애물단지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아있으면 왼수덩어리, 이렇게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죽은 다음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빨리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보고를 듣고도 믿지 못해서 그만 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체 제사장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봉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런데 찬찬히 보니까 이 제사장 가정에는 큰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가정에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그 가정에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정에 자식이 없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요즘 사람들은 자식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자식을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죠. 결혼을 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결혼하면 벌써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집값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값을 보금자리 주택도 잘 안 되면 이 집을 하나 얻으려면 이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자 감당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서도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낳아봤자 이 자식 하나를 키우려면 1억 든다네요. 얼마요? 네. 시집 보낼 때까지 비용이 1억 든대요. 그래서 이 돈을 다 자식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차라리 안 낳고 너하고 알콩달콩 잘 살자 그러고 애를 안 낳는 그런 거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자기가 땅을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땅은 조상이 물려준 걸 그대로 이렇게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 땅을 사고팔 수가 없어요. 50년만 다시 돌려줘야 돼요. 혹시 사고판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까 남에게 줘야 되는 거죠. 친척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고 하게 되면 이 제사장은 그 직책까지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그러지 않지만 이 제사장 가운데서 태어나면 자기 자식도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물려준 유산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진세는 직책까지 물려줄 수가 있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움이요 수치요. 어쩌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생겨하고 본성하지 못하는 것을 수출해야 됐던 당시의 사회에서 이 제사장 사가랴는 매우 근심 걱정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제사장이 자식이 얻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오늘 6절 말씀,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대 왕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의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제사장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혹시 결혼을 잘못했나요? 그러진 않았죠? 예, 네, 보통 이 제사장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하냐면, 처녀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처녀. 율법의 규정이 아예 그렇게 딱 나왔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처녀하고만 결혼해라. 딱 돼요. 그래서 처녀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사가랴의 부인은 처녀일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 아론의 딸이다, 자손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도 훌륭해. 일반 평민의 아내를, 처녀를 얻어도 정말 별 문제 없는데, 이 집안은 명문 가문의 딸을 아내를 얻었으니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키고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 사실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이죠. 정말로 좋은 가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살아온 이 가정에 왜? 불행이 찾아왔냐는 말이죠. 그 자식이 없냐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지런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중에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거기에 있어요. 구약시대 한나는 그걸 금방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에 자식을 주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이 필요하군요. 제 자식을 나 신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창 열어가지고 2인 3녀의 자식까지 낳아서 복받는 가정이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에도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 이제 제사장 사가랴를 불러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제사장이 가서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되었다 한다면, 제사장은 1년에 두 차례를 자기 그 지파별로 가서 봉사하게, 아니 지파별이나 족속별로 가서 이렇게 봉사하게 돼 있어요. 원래 아론이라는 최초의 대제사장이 아들을 넷을 낳았잖아요. 근데 두 아들이 잘못해서 죽었고요. 두 아들이 나중에 자식을 낳아서 이 자식들이 많아져서 각 족속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낳은 족속이 16명, 그 다음에 나머지가 또 8명 이렇게 해가지고요. 엘라살과 이다말이 16명, 8명에서 자식이 24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후손이 24명의 후손 때문에 다윗왕 때에 24반차로 제사장을 나눴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평소 때에 많을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한번 이렇게 성전에 와서 봉사하는데 보통 몇 명이 소요가 되냐면 900에서 1000명 정도가 필요했대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이 3개 절기하고 속죄일 한 번 더, 이 4개 절기 때는 모든 24개 반차의 사람들이 다 왔대요. 근데 한 반차에 몇 명 정도가 있어요? 1000명 정도가 있으니 2만 4천 명이 한꺼번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했어요. 왜 그랬느냐 봤더니 절기 때에는 모든 남자들이 다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됐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왔냐면요, 적게 온 것이 120만 명이고요, 200만 명이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200만 명이 제사를 드리려니까 2만 4천 명이 제사장이 들어가고도 부족한 것이죠. 그럼 평소 때에는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한 지파별로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개 반차별로 와서 하게 되는데, 그 24개 반차 가운데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차를 낳은, 8번째 반차예요. 8번째 반차인 아비야 반차의 순서가 되어서 평소 때 와서 한 주 동안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집전을 하고 다시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사가랴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봉사하던 그 시기 다음이 속죄일이라고 겹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그 담당해야 될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 다음에 연이어서 속죄일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2만 4천 명의 제사장이 다 와서 봉사해야 될 그런 시기가 겹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와서 1차 자기의 제사의 집례 해야 될 일을 마치고 2차 이제 속죄일 제사 때 제사를 집례하게 된 거예요. 이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속죄일 제사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자 보세요. 8절부터 한번 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여기서 밖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평소 때, 이렇게 평소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속죄일 제사 때 그날은 모든 백성은 다 성전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안도 그동안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일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성전 자체도 정결케 하는 피부리는 의식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정결케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으면 더러워진다고 다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맡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때만 속죄일 제사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 제사 때 있는데 그 속죄일 제사 때 죄인을 딱 뽑아가지고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2만 4천 명이 와 있는데 그 사람에서 양을 잡는 사람은 뭐, 한 15,000명은 필요하겠죠. 그냥 그 정도 사람이 많으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꽉 찼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사장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담이 일을 하게 됐으니, 한 사람은 이 양을 검사하는 사람, 한 사람은 양을 잡는 사람, 한 사람은 내장에 가글 뜨는 사람, 한 사람은 불을 지피는 사람, 한 사람은 뭐 물두멍에 물을 떠오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성전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성소가 있으니 한 12평 정도의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에 가면은요, 오른쪽에 가면은 금촛대가 있어서 불을 밝혀요. 그러면 그 금촛대에 불을 밝기 위해서 감나무를 들고 들어가서 그 심지를 자르고 거기에 불 붙이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면 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 향을 사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떡상에 가면 떡을 진설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제비를 뽑았대요.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았어요. 우리가 내년에 봉사할 사람들을 제비를 뽑을까? 나는 봉사를 원하는 거 아닌가? 제비를 뽑았대요. 어떻게 제비를 뽑았냐 했더니 진짜 제비를 뽑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말이죠. 제사장들 싹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합니다. 너! 당연 제사장. 너! 죄송합니다. 너에게서. 너! 그러면은 그 사람, 네! 그러면 그 사람이, 하얀 세마포수 입었잖아요, 세상들은. 머리에 수건을 딱 벗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딱. 여호와께 섬겨야 하얀 수건을 딱 벗습니다. 그러면, 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이걸 하든지, 이걸 하든지 하십시오. 뭐라고요? 이걸 하든지, 이거 하든지. 1번, 2번, 2번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다, 제사장들이 1번, 2번 다 선택합니다. 그러면 너 지적했는데 우리 강현 집사님이 몇 번 하시냐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시래. 한 개? 네, 1번 딱 선택. 1번 딱 선택하면 딱 얘기해서 그 사람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너 딱 지적하면 그 사람이 수건을 딱 벗습니다. 그러면 자 손가락을 드십시오. 그러면 1번은 이거 듣는 거예요. 딱 1번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256번 딱 얘기하면 그 사람부터 딱 세가지고 요 한 개 손가락을 든 사람 두 개 중에 너 빠지고 1번 그 다음에 빠지고 해가지고 250 네, 몇 번이 넣었잖아? 아 256번 너 떡상에 떡을 차네 이렇게 막 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2만 4천 명 가운데 그 중에 분향단에 가서 분향할 사람은 단 한 사람인데 우리가 좀 뽑을 수가 있겠어요? 입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그날 당첨이 누가 되어버렸어요? 우연히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승리로 필연적으로 그를 만나주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평생에 한번 하고 싶었어요. 특히 기도 제목이 강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하고. 그 향단이 향을 피울 때 기도를 백성들의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향단이 향을 피우면서 백성들의 기도를 거기서 기도를 드리는데 여덟 가지 기도문을 낭독을 하게 돼서 기도를 하게 돼서 앞에 가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 속히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압제에서 건져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플러스로요. 할렐루야. 예. 그 자리 얼마나 엄숙하고 거룩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당첨되었으니 이 사람의 마음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말이죠. 정성껏 향을 피우며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보너스로요. 저도 도전해 주세요. 저 아들 없잖아. 좀 안 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그 향단의 우주에 번쩍하면서 빛이 나는 천사가 탁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성경 보니까 놀랐다고 해요. 깜짝 놀랐어요. 자, 12절 말씀 보니까 11절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서 아니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어요. 갑자기 천사를 보니까 갑자기 놀랐어요. 그때 천사가 그에게 말했죠.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뭘 간구했어요? 백성들을 위한 간구를 했고 또 자기를 위한 간구를 했죠. 그게 14절에 나와 있어요. 나를 봅시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너도 기뻐하고 그 자식이 태어난 것을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으니 이 메시아가 오는데 어떤 귀중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부터 해석해줘요. 그 다음부터 메시아의 오시기를 얘기하는 엘리야처럼 먼저 와서 오시기를 얘기하는 이상 세례 요한이거든요.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이 태어난다 라고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반응을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여 이렇게 저에게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18절 말씀하고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좋긴 좋은데요. 안 되잖아요. 잘 아시면서. 우리가 오늘요. 하나님 앞에 뭐 기도를 하잖아요. 안 될 걸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막상 준다면 에이 안 될까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는요, 확실히 전폭적으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중간에 하다가 에이 안 되잖아 이러지 말고 에이, 믿지 못하겠다는 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는 거죠. 세상의 나이는 보통 30살에 들어가세요. 50살까지 합니다. 근데 다윗 시대에 세상이 많이 필요해서 나이를 더 낮췄어요. 그래서 25세부터 근데 25세부터 50세까지 25년을 세상을 봉사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나이만큼 늙었다니까 50세 가까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냐 그러니까 야단을 치고 뭐라고 야단을 치느냐. 19절 20절 천사가 대답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한 이건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난 다음에 사가랴의 정체가 정당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가랴는 사람들로부터 동망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불려졌지만 그리고 자식을 지금까지 낳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했겠어요? 그럼 자식을 못 낳으면 남편에게 잘못이 있어요? 아내에게 잘못이 있어요? 응? 성경은 엘리사벳에게
그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봐봐요. 7절 말씀 봐봐요. 2장 7절.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누가 잉태를 못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 나중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복을 들어요. 36절 봐봐요.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언문에 보니까 부임이라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애를 못 낳는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아내에게 있었어요. 사가랴는 결혼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처녀만 얻어도 행복한데 자기는 처녀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딸을 얻었으니 이 가문의 영광을 얻었어. 너무 행복했어. 이야,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신중한 사람이라 내년 되면 생기겠지. 내년을 기다렸어요. 내년에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네. 2년도 안 생길 수가 있지. 내년에 한 번만 기다렸거든요. 3년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어느 날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당신하고 나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일을 이렇게 얻지를 못했으니 한번 의사한테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의원한테 찾아갔다. 의원에 찾아갔더니 의원이 하는 말이, 이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궁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 자기는 좋은 가문의 여자고 결혼했다고 그렇게 행복했는데 결혼 몇 년이 지나지 못해서 자기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죠.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못나게요.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거 아세요? 그 해에 이웃집에서 그 이웃집 제사장도 같이 가느라고 이웃집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개 넘어보니까 그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아버지, 난 올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왜? 네. 아버지랑 함께 내가 제사장 수업을 받으러 가잖아요. 저도 벌써 나이가 25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기대가 돼요. 아빠 어떻게 해야 제비가 딱 뽑힐 때 잘 뽑힐까요? 아빠, 어? 오늘은 내가 오늘 덕상에 떡을 진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네 마음이 그러니 그렇게 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허전함. 여러분, 자식이 처음에는 없더라도 고생하더라도 나으세요. 나중에 없으면 허전할 생각으로.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었죠. 내가 이 여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났더라면, 이렇게 허전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아니었다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차라리 일반 평민의 여자를 만났다면 우리 사실도 그렇잖아요. 누가 소개해서 아내를 만났는데 이 여자를 안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거꾸로도 얘기합니다. 이 남편 때문에 꼬인 인생이야. 이렇게 가난하게 산 거 다 남편이 무너졌는 남편 만났기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가랴는 그런 생각을 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신중한 사람이야. 말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도 오늘 자식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상 이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로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하나 부족한데. 혼자 가는 그런 모습. 그러나 그 당선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래도 이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뭐 한가닥에 소망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했는데 진짜 준다니까 에이 이렇게 되면 된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꾸짖었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너는 어찌 네 환경만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이 어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이는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 순간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이요, 이 사과라는 향 단위를 뚝 떨어뜨렸어요 바람에. 나는 지금까지 애 못 낳는 것이 내 아내 때문에 애 못 낳는 줄 알았다. 아니 아내가 본래부터 숫자를 못 한다는 의사의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애를 못 낳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해 주신다고 하는 것도 믿지 못하는 자기는 뭐냐 이 말. 맨날 안 되는 것은 아내 때문에 아내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아내가 부인이 아니라 자기가 영적 부인되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는 안 될 것이 없는데 전능하신 태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미 예언도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이 사과라는 말이죠. 아내의 핑계를 대며 자기 자신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라는 뚝 떨어뜨리는 그 향단기가 가는 것도 하나보다도 앞에 불쌍 중요한 사람. 하나님, 내가 나쁜 사람. 아이 못 낳는다고 사실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내가 아내를 원망한 것 같습니까? 이 여자 가문 좋다고 그렇게 내가 행복했는데 이 여자가 자식 못 낳는다고 또 그 다음 또 얼마나 내가 이 여자를 이 여자가 아니었으면 여자가 아니었으면 생각을 내가 하늘도 열어버렸나. 주님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육체적으로 아이를 못 낳지만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낳지 못하는 영적인 고자였어. 그래서 그 말을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되게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자식을 못 낳는 거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내 믿음이 없어 자식을 못 낳은 것이지 남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이 남자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내 자식이 전부 다 나는 우리 집 환경이 못 좋아서 공부를 못하고 우리 부모가 머리가 멈춰서 내가 공부를 못하고 다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에게 핑계만 대면 자기가 쓰는 바람을 드는 거야.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일에 안 되는 것은 다 나의 탓.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여자가 괜찮지 않아서 저렇구나. 모든 것은 나의 탓으로 되니 내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보니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기도하다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말이죠, 때려가지고 쳐서 죽으니까 이 기도로 간 사람은 빨리 와서 선포를 해야 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백성들이, 아, 오늘 속죄의 제사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기도기가 하면 성전에 들어간 제사장은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여러분의 죄가 사랑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밖에. 그런데 이 사가랴는 그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잘못을 가슴을 치며 내가요, 사람들로부터는 괜찮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사실은 내가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고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을 했지만 제 아내를 믿는 사람이니 나의 죄를 이 시간 통회자고 하니 나를 이 시간 때려주세요. 내가 이 시간 벙어리가 돼서 평생 살아도 나는 낙담이고 낙담이에요. 하나님 내가 벙어리 되겠어요. 나 벙어리 되겠어요. 가슴을 치며 그도 하다가 오늘 보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진짜 벙어리가 됐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중에 이렇게 나왔어. 백성들이 그 사가랴가 나오기만을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사가랴가 나오면 사가랴가 해야 되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느냐? 이래야 뭐 좋은데 나오자마자 이 백성들이 아, 저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났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부단 사가랴의
작은 이야기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우리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사과라는 나는 덩어리가 되기도 좋습니다. 내가 절반의 가장이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의 대표자였습니다. 정말 정작 하나님을 만나서는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믿지 못하는 이 사람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에게 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신 것이요. 네가 이제야 아는구나. 나도 내 아들을 보내려면 내 아들 앞에 와서 내 아들을 소개해 주는 선구자가 필요했는데 그 선구자를 너희 집에 주려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야 네가 잘못을 알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자라고 나의 잘못을 알고 이제 나에게 회개를 했으니 너를 다시 들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그 사가랴를 이제 제사장 직무를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 그날 엘리사벳을 임신케 하셨어. 그래서 엘리사벳이 자식을 낳았으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세례 요한을 낳았어.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이분이 메시아인가 소개하는 선자의 마지막이죠. 여자가 낳은 가장 큰 일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이 됐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겠냐는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사랑한다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건강을 치료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재산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아, 원망합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깊게 들어가 보십시오. 그것은 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완악함과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이것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냐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는 남편이 있으니까 왜 이 여자를 만나서 내 인생에 꼬였나 후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성전 바닥에 무릎을 꿇었던 사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너의 남편 때문도 아니고 네 아내 때문도 아니고 너 때문이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복시켜 주시고 원래 복 주신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빨리 회개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회개하는 즉시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을 바꿔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쳐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가랴의 그 어마어마한 30년의 수치가 하루아침에 싹 물러가게 해주십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모든 문제 속에서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는 것입니다. 아내의 육체적 불임 때문에 자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영적 불임자이기 때문에 생긴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사가랴처럼 성전의 막바닥을 적셔보십시오.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나오든 여러분 집에 혼자 있든 거실에 혼자 있든 항상 하나를 깔고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 시련에 내게 닥친 이 시련이 언제 끝날 수 있습니까? 나의 부족한 점을 이 시간 보게 주옵소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 내가 아내 때문에 그렇다고 큰 아내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아내 그걸 알고 있다면 아내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보, 내가 사실은 당신을 미워했어. 당신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으나 이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오. 내가 당신을 고용하고 사랑하는 더 좋은 가정을 이뤘을 텐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다 당신 때문이야 핑계했던 나 자신이 내가 꼬는지 모르고 받았으니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회개를 하게 될 때 그 가정은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부부의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셔가지고 그 가정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그 가정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들로 가득하게 줄 것입니다. 막혔던 물질의 문제를 풀어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전 마룻바닥을 눈물로 젖었던 사람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서 실천하고 이제 하나님께 축복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를 포장하고 살지만 사실 내 마음속은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불신앙이 가득한지 주여 사마리아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돌이켜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만에 모든 문제는 너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다 이렇게 핑계하며 나 자신을 고쳐보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 자신을 과거와 참된 회개를 통해 성전 마룻바닥을 쫓았던 사가야가 회개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자신을 얻고 수치가 물러가는 놀라운 영광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님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